야생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뭐 9월인데도 계속 비가 오네요. 이거 화단에 이것은 좀 관리가 좀 잘 돼서 그나마 꽃이 피고 있는데 참 꽃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계속 풀도 맺고 했더니 그나마 버티고 있네요. 자 탐스러운 감들도 열리고 역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계절은 속일 수가 없네요. 이제 바람도 좀 불고 또 봉숭아꽃도 피었고 또 옛날에 손톱에 물들은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자 그건 그렇고 가을 9월달에 꽃 없는 미니장미. 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막 웃자라고 안 좋은 뭐 여긴 좀 나요. 여기는 막 군데군데 이렇게 나 있고 이게 순치기가 너무 늦었죠. 여기도 순치기를 했긴 했는데 이게 잘못됐고 녹아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노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실내에 있는 것들도 꽃이 많이 없거든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럴 때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순치기 한번 하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이런 거 다 잘라버리시고 이런 거 다 잘라버리시고 그죠? 지금 여기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좀 잘라세요. 잘르고 다듬어 주시고 이제 막치기 할 거예요. 막치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거. 이거 뭐 3, 5 하는데 자 여기 잎이 3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잎이 3개 그죠? 5개 밑에 쳐서 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삐쭉 나와서 이거 볼품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요런 데가 여기 요런 부분이 다 여기 눈이잖아요 이게. 이런 데가 여기도 이게 눈이고 이것도 눈이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그러니까 평준하게 이럴 때 꽃 안 좋을 때 한 번씩 치시라고요. 밖에 있는 이렇게 화분도 마찬가지고 땅에 심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베란다나 원룸이 안 좋으면 치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우리가 봄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피워서 나올 때는 그렇게 따지는데 이때는 따질 게 없어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치세요.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겁니다. 그냥 막 자르세요. 이렇게 막 자르세요. 너무 이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구 자르세요. 마구. 그러면 여기도 눈이고 여기 눈이고 요거 눈이고 여기도 눈이잖아요. 항상 강조했잖아. 좀 자르고 지금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아. 이거를 빼서 자 빼서 나누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잘랐잖아요. 이거 이제 5잎 잘랐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지금 잘랐는데 잘못 잘랐어요. 이거 3잎이잖아 3잎. 잘못 자른 거죠. 이럴 때는 여기 이거 꽃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 번씩 치세요. 과감하게. 이거 아깝다 생각하면 끝이 없어. 그러면 농부가 순치기 할 때 과일 나면 순치기 할 때 이거 순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과일 안 열려요. 과감하게 한번 칩시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도 다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셔야 되고 자 이건 이 정도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신수예요. 물론 봄에 해주면 좋지만 어차피 지금 이렇게 노지에 나와 있는 것도 특히 이런 거는 앞으로도 꽃이 두 달 세 달 더 펴야 돼요. 9월 10월 11월 초까지 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잡아서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없애주고 여기도 이게 큰 것들 다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감하게. 이거 꽃 다 살리려면 얘네들 안 돼.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하십시오. 한 달 후에 보겠습니다. 이거 두 달 후에 보겠습니다. 갇히지 말고 그냥 막 치세요. 예, 한 번쯤 이렇게 하셔도 돼. 봄까지 언제 기다려? 빨리 길러서 또 겨울에 뭐 만들어 가지고 봄에 꽃 많이 봐야지 그죠? 자 이렇게 싹 쳐버리세요. 그 여기도 지금 순치기가 조금 늦어서 이렇게 키만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위에도 별로 이게 꽃이 없어요. 이런 데 보면 거의 꽃이 없어요. 이거 언제 나오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치세요. 올해는 그냥 칩시오. 이거 뭐 5잎을 따지지 말고 지금 보면 보통 이게 5잎 원래 5잎 밑을 치라 되나요? 첫 번째 5잎 밑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컸으니까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한번 좀 눈 감고 자르세요. 그냥
꽃 한번 좀 안 보면 어때? 지금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장마가 자주 지거나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좋게 그냥 치세요. 이 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그 바람 잘라놨다고.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좀 잘라주세요. 이게, 이게 옆에 거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그냥 눈치껏 한번 치세요. 좀, 아,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3, 4, 5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세 잎, 그 다음에 다섯 잎 밑에 치는 게 기본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자르세요. 그냥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좀 잘라주세요. 잔가지도 좀 잘라주시고 너무 많으면 중간에 하나씩 치세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만듭시다. 이럴 때. 어차피 꽃이 없잖아. 꽃 없을 때 너무 많은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많다 하면 그냥 자르세요. 어때요? 아까운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도 보시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많은 게 판단이 돼요. 그럴 때는 좀 자르세요.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거, 시원찮은 거. 어? 너무 많으면 시원찮은 거 자르세요. 그럼 되잖아. 이렇게 잔가지가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약하잖아, 약하. 과일이든 꽃나무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새순에서 꽃 나오지 시원찮은 데서는 꽃 안 나옵니다. 오래된 데에서도 꽃 안 나와요. 약해. 열매도 약하고. 응? 이런 것도 이거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고. 이것도 좀 치워서 다시 받으세요. 봄이 아니지만 얘네들은 그냥 그때그때 꽃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1년 365일 온도만 맞으면 나오는 애들이니까 좀 과감하게 이렇게 치세요. 이 시원찮은 것도 좀 치워주고 또 끝났고. 자,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나면 한 달 후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더 올릴게요. 자,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빨간 꽃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